안녕하세요. 바닐라무스의 이성호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커버했던 그 오마이걸 유아 씨의 숲의 아이, 봄보야지. 그것도 좀 기타를 어떤 식으로 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, 오늘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인트로를 한번 보면은, D9이죠. 그 다음에 G인데, G도 여러 가지 폼이 있을 수 있는데, 저는 그냥 근음만 바꿨어요. 약간 G, Ad9 같은 느낌이죠? Ad9에 뭐 13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. 축법 같은 경우는 약간 뮤트랑 그냥 치는 거랑 조금 이렇게 섞여 있어 갖고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패턴이 이제 첫 번째 패턴이에요. 이런 식으로 가고, 그 다음에 B 부분에서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B 마이너인데, B 마이너를 이건데, 저 이것도 아까 그 D 이 패턴에서 근음만 바꿨어요. 똑같이 D, G도 또 D. 여기서 다시 이제 리듬이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이제 원곡에서는 여기서 이제 코러스 같은 게 나오는데, 저희는 코러스는 그냥 안 하고 그냥 기타만 그냥 나오는 걸로 했는데, 여기도 코드는 똑같아요. 요 전 패턴이랑. 천천히 해볼게요. 다시 이제 조용해지는 부분. 나는 여기도 왼손은 계속 똑같아요, 아까랑. 이러면서 끝나버리죠. 굉장히 좀 간단하네요, 어떻게 보면은. 왼손은,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왼손은 조금 간단한 것 같고, 요 세 밑에 세 줄은 계속 똑같으니까 이건데, 루트를 D, G, B 여기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제 화음 느낌이 달라지는 거니까, 이건 반대로 왼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, 오른쪽이 약간 이거를 계속 한번 좀 연습을 해보게, 천천히 제가 여기를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음을 갖다 이쪽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데,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음을 커트를 해주면은
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는 건데 처음에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요 D 하나 잡고 그냥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여기서 뭐 커팅이라든지 요 왼손 같은 것도 그리고 이런 코드 스트로크 같은 것도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도 돼요. 예를 들면 처음에 노래 전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한 번씩만 가르쳐도 뭐 괜찮잖아요. 이런 식으로 조금 오른쪽을 심플하게 하면 또 더 하기 좀 편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유아의 숲의 아이 본보야지 기타를 어떤 식으로 쳤는지 한번 여러분과 쉐어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,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